안랩이 지난달 31일 올 상반기 암호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. 분석 결과 마이너 악성코드 샘플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공격자의 마이너 악성코드 공격 대상은 스마트폰 사용자, 기업 등 더욱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안랩이 수집한 올 상반기 신규 마이너 악성코드 샘플은 총 122만여 개입니다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7만여 개와 비교해 35%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. 또한 같은 기간 마이너 악성코드에 감염된 건수는 22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%가량 크게 감소했습니다. 안랩은 보안 기업을 포함한 민간과 기관에서 신변종 마이너 악성코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어져 샘플 수 대비 실제 감염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또한 상반기 암호화폐 시세가 크게 상승했지만 암호화폐 채굴 수익성이 낮아진 점도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. 올 상반기 마이너 악성코드 공격은 기존 개인 PC 사용자는 물론 스마트폰 사용자, 기업 등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전개됐습니다. 스마트폰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공격에는 유명 모바일 게임, 암호화폐 지갑 앱 등을 위장한 마이너 악성코드 유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. 기업 타깃의 경우 기업 내 서버 취약점을 악용해 고성능 서버 장비에 채굴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. 유포 방식은 기존 이메일 외에도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해킹해 마이너 악성 코드를 삽입한 뒤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를 노리는 드라이브 바이 마이닝 공격을 전개했습니다.